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이네요. 지금부터 사랑방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도 마다하고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하루 종일 좌절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들고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그리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똔똔똔. 하루라도 안 싸울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붙임성도 좋아서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지. 똔똔똔. 요지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다. 아프신 홀 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또, 또, 줄줄이 이어지는 추억담은 늘 우리 자식들 마음을 촉촉히 적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가 쓰러졌다. 폐암 말기. 점점점 한평생 칠판에다 쓰고 닦고 하시더니 폐암이 되셨구나.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 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수 있는 치료를 계속했다. 종종 아버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다. 그럼 아버지는 또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만큼은 아버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아버지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잦아지고 가래 끓는 소리도 거칠어졌다. 마침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그때 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었다. 20대 후반의 여의사였는데 가래가 끓면 젖은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 가래를 꺼내주곤 하면서 가족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도 유난히 표정이 밝아졌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개지고 목은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고 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하며 가져다 주자 그녀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한 끝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아닌가. 네, 물음표.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다.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악취가 심했다. 그러나 여의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빨아내기를 몇십 분 정도 하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몇달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에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물음표. 또, 네, 점점점. 의사 보내드린 적 없는데요? 물음표. 분명히 병원에서 왔다고 했었는데요? 물음표. 의사 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물음표. 점점점.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의사를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의사의 이름도 몰랐던 나는 헛걸음만 한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얼마 후 애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점점점.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하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점점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요. 침상에 누워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어서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점점점 저 알아보신 거 맞죠? 물음표.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 지키려고요. 점점점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물음표. 사랑합니다. 선생님, 나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아버지 묘소에 고이 놓아드렸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